중에 보충주님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내게 큰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내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까지는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죠? 않습니다. 잡으려고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나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마음을 내 마음에 기록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성경은 좀 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본체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원래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분명 우리 시간 말씀의 귀를 기울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8장 4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약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잡으십시오. 세상 소리는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어떠한 명강이 어떠한 세상 소리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30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너는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로 얘기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의 사람으로 얘기한다면 우선 구약의 요셉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요셉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결국은 남의 땅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결코 내가 믿음 안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결코 여러분은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 말씀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욥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해서니 정금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보물입니다. 나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것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출세할 수 있는 배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의 역사적인 연대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BC 1915년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BC 1898년 17세 나이에 이 사람은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역사는 연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 사람은 1885년 그는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애굽 땅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1876년 국무총리가 된 지 9년이 되었던 39세가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에 있던 자신의 가족을 아버지 야곱까지 70여 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1805년 거의 나이 110세 때에 그는 이 땅에서 애굽 생활 80년 생활을 마친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역사는 연대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환경이 힘들고 부모조차도 형제조차도 이 사람을 무시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제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남의 이국 땅에 와서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 되었을까요? 여기는 놀라운 열 가지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 그렇게 된 동기는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라는 우상 섬기는 애굽 왕의 입을 통해서 터지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신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은 성령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신에 감동된 다윗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분명히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43절에 와서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하나님 신 여호와 신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 가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갈라디아 5장 22절에 전 성경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요셉만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신에 함께했던 이 요셉에게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7장 5절에서 정확하게 11절에 두 번 꿈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꿈은 곡식 단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가장 먼저 내게 무엇을 줍니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보통 꿈이 아닙니다. 밑바닥 인생이 여기에서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아버지께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이 요셉 아들이 곡식단들이 나한테 절합디다.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이 말을 듣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너에게 절하란 이야기냐? 무시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내 부모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내 부모도 인정하지 않지만 내 형제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꿈대로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결국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 땅 80년 동안 어느 한 사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 그 꿈을 반드시 이루는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대단히 세상을 살기가 힘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땅 밑에 내려가도, 땅 위에서나 바다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전부가 불안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요셉에게는 첫 번째가, 성령이 함께할 때, 하나님 신이 함께할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가르쳐줍니까? 꿈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합니다. 꿈은 비전입니다.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이 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전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신 후에 하나하나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시듯이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게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은 바로 비전입니다. 내게 꿈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지금 절망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이 딸지라도 하나님 결코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 앞에는 놀라운 이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내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어둠밖에 없습니다. 전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게는 반드시 요셉에게 꿈을 주셨듯이 내게도 비전을 주신 하나님, 나는 앞으로 잘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희망이 주어졌습니다. 해와 달과 별은 그리고 곡식단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내게 주실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꿈을 가진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 의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나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나와 함께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그분은 소망의 영이세요. 그분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꿈을 주시더니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창세기 39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오늘 첫 번째는 내게 꿈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와 함께 알려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 범사에 이 사람을 축복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애굽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노예로 들어갔을 때 그 주인 되는 사람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잡신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우상 섬기는 사람을 보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요셉을 보시고 성경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심으로 이 하나님의 복이 그 집과 모든 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 지금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아내가 하나님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아직도 내 가정의 전부가 주님 앞에 나오진 않았어도 나 한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고 내가 성령의 사람 되었더니 하나님 마치 요셉을 위해서 우상 섬기는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듯이 오늘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예배 가운데 그 흔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요셉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요셉, 성령이 함께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사가 고난 가운데 억울하게 이 사람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그곳에 갔다가 또 모함받아서 감옥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고 난 후에 이 요셉의 행적을 창세기 50장까지 추적을 해보면 전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이 없어요. 매사가 긍정적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오늘 이 마음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메사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이 사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함께할 때에 그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메사가 긍정적인데 놀라운 사실은 네 번째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놀라운 인격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을 보게 되면 두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두 관원장은 애굽 본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로 있다가 죄수로 들어온 이 요셉은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사람입니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록 감옥에 같이 들어왔지만 이 사람은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잠시 집 나온지만 해도 권력을 휘두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요셉은 이방인입니다.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 두 가난장을 찾아갑니다. 가장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를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가 다 가진 자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들 얼굴에 근심빛이 있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간단하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만 대단히 요셉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나는 비록 감옥에 들어왔지만 당신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당신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한테 기죽을 일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비록 내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내가 이곳에 팔려왔지만 나는 노예 신분이고 죄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내 속에는 누가 내주하시냐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찾아가서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당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관원장들이 요셉을 위로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 관원장들에게 가서 위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굉장한 자긍심이 있어요. 그 자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을 그렇게 제 현주소는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절대 세상 환경에 저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 실패할 수 있어요. 몸 아플 수 있습니다. 자녀 속속일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환경은 그럴지라도 세상 사람 앞에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게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남한테 비굴하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좌우로 인사하세요. 비굴하지 맙시다. 당당합시다. 거기 하세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 앞에 오그라들지 말고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간이 오그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지금 확 피세요. 확 피워. 돈 몇 푼에 기죽지 말고 대개 보면 세상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앞에 막 괜히 기죽어버려요. 주눅이 들어요. 그럴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한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가 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창세기 50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저 가나안 땅에 있던 형제들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지난 날을 생각하면 13년 세월 동안 그 고난의 기나긴 세월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형제들을 그냥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야곱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난 후에 이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공포심에 잡힙니다.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우리를 죽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들었던 요셉이 가서 창세기 50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먹이고 기르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사람은 절대 사람 관계를 원수 맺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용서합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인격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담사하지 마십시오. 잠시 있다가는 세상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게 하고 와서 예물 드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가 사랑관계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 매이게 돼 있고 네가 사랑관계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물질관계도 하나님하고 관계 풀어라. 네가 물질관계도 내 앞에서 매면 같이 묶여버린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관계가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십자가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인통하면 신통하고 신통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사방형통인데 여기서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이 어디 있었느냐? 숲으로 숨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숨고 싶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나는 밑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한다면 직선적인 관계입니다. 너 지금 위치가 어디냐? 너 서 있을 자리가 아니지 않냐? 그 자리가.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이 무슨 얘기할까요? 십자가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여기에서 첫째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뚫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가 뚫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뚫어놓고 가셨어요. 아홉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뿌리치면서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디발이 그 당시 누구냐면 바로라는 왕 바로 두 번째 서열에 속하는 거대한 애굽 제국의 2인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왕의 시위대장이라 말은 오늘날 대통령 경호실장 자리입니다. 대단히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부인이 누구냐? 바로 보디발 아내가 그 부인인데 이 요셉을 유혹한 여자입니다. 노예를 돈 은 20에 샀던 이 가정에서 노예 한 사람 자유의 몸 만드는 것은 이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눈에 들기만 하면 그냥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비위를 맞출 수 있습니다. 절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고향은 돌아가지 않아도 노예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 보디발 집안에서 출세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감하게 그것을 꺼내버립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세상 환경 조건이 좋아도 그것이 자기의 유혹해도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몇 푼 넣지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 되지 말고 아무리 내게 세상에서 유혹을 해도 내게 어떤 세상 조건이 내게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까? 열 번째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요셉이 마지막 세상에서 임종 직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 떠날 때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떠날까? 어디로 갈까? 오늘 요셉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의 마지막 110세로 일기로 이 땅을 떠날 때 남기는 유언이 내가 죽으면 개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해골을 메고 내 본향으로 가져가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골을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합니다. 옮겨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실질적으로 약 400년이 흐른 후에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모세가 출굽할 때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출굽기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 400년 동안 그들은 잊지 아니하고 요셉의 유골을 그들은 가지고 떠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린 잠시 있다 가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나그네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딘가요? 저 천국입니다. 날마다 나는 이 땅 떠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 떠날 때 저 천국으로 내가 왔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세월이 가면 안개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열흘을 넘기는 꽃이 없습니다. 인생은 시들어갑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남겨진 한 가지 소망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저 세계로 주님 계신 그곳에 영원한 곳에 나도 주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노니라.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갔는데 안 됩니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내 몸입니까?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한다면 내 몸에 지금 병이 들어있는 것도 나는 모르고 있는데 무슨 내 몸입니까?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름살 하나 늘어나가는 것도 이건 내 몸이라면 내가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막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큰 질병이 내 몸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차단 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내 자녀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품에 안겨 있을 때에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마음대로 이 아이를 그래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성을 하면 걸음마 시작할 때부터는 이 아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부모 통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사업 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는 사실에 성령에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기대하세요.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머리로 목회하지 말고 머리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가슴으로 믿음으로 하세요.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오늘 거래할 때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될지어다. 큰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게 겹겹이 놓여있는 큰 산 같은 문제들, 질병의 큰 산, 가난의 큰 산, 여러 가지 주요 문제의 큰 산들은 내 앞에 절비합니다. 문제를 하나 넘어갔더니 또 거기 큰 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평지를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하면 큰 산은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큰 산 같은 문제도 다 평지를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평탄길을 열어주실 때에 오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큰 산 같은 문제가 평지를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머릿돌을 내놓아야 됩니다. 머릿돌을 내놓는다는 것은 머릿돌을 앞세워야 됩니다. 머릿돌을 앞세우고 머릿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내 인생 앞에 머릿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머릿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게 성령이 마시면 내 앞에 내놓을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가실 때에 내 인생 앞에 항상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예수님을 모셨더니 원총 원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당신은 분명 이 시대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분명 이 시대의 보배입니다. 당신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제가 소개하면서 주여 분명 하나님은 이 시대도 요셉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환경이 다 지금 절망입니다. 어디를 돌아봐도 내가 지금 기대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민족의 희망, 우리에게 가정의 희망, 교회의 희망인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함께하면 너는 분명 이 시대에 반드시 이 민족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우리가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면 반드시 그 교회는 부흥되며 한국교회를 살리는 역사는 민족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자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의 인생의 자원은 성령님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